시력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화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아저씨.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가식적으로 멋있고 예쁘게 그렇게 꾸밀라고 하질 않아요. 물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자연스러우면 아무래도 이 자연을 못 따라가니까 저는 그것을 쓰는 거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그려내는 화가였다고. 7년 동안 하루도 쉼 없이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서 더 유명해지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던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믿음이 안 갔어. 저기 뭐야, 호박나물, 두릅나물, 두부, 그 다음에 여기 오빠가 좋아하는 저기 취나물. 언제 보자? 환히 보이던 세상이 한순간 암흑으로 변하고 지금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일상적인 생활 적응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신데 오래되지 않아서 적응을 아직 못해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든 스스로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평범한 일조차 쉽지 않고 자꾸만 실수가 잦아진다. 괜찮아, 안아줬으면 괜찮아, 됐어. 살살 나와. 아, 여기 아무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렇게 뭐하러 들어왔어? 이럴 때마다 볼 수 없게 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고.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건 저도 사실은 저도 믿기 힘들 정도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생활하기도 힘든데 대체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건지. 뭐예요?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실은 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연필로 스케치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로다가 그 영역을 제가 물감을 칠할 그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저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실뜨개질을 많이 하시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작품을 미리 구상해 놓고 실을 이용해 스케치한다. 이제 다 했다. 다 하셨어요? 몇 시간 꼼짝 않고 붙인 스케치는 구도까지 완벽 그 자체. 큰 나무 두 그루 있고요. 언덕 이렇게 여기 개울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로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놨어. 집에 산 밑에 아늑하게 있는 곳에. 시는 이렇게 섬들이 많고 이제 많으니까 내가 어디에 뭘 이렇게 실로 붙였는지 모르니까 바위는 바위의 시작점 이런 위치를 선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색을 입힐 차례. 붓 대신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 의존해 색을 칠하는데 밑그림은 그려놨으니까 양을 얼마만큼 많이 넣느냐 작게 넣느냐 또 물의 양을 조정을 얼마만큼 작게 넣느냐 많이 넣느냐 조금 넣느냐 그거 가지고서 손의 감각 머리로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같이 눈이라도 달린 듯 거침없는 손길, 명암까지 척척 표현해낸다. 보지 않고 그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실력.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되고 실수가 나가고 이럴까 봐 고칠 수도 없는데. 네.